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붕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는 단연 서울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심은 지리적으로는 광화문 쪽을 꼽지만 경제적 중심지, 사람들의 인식적 중심지는 단연 강남입니다. 부유한 곳을 꼽으라면 서초이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서초구라는 지명보다 강남구라는 지명이 더 대중화되고 더 머릿속 깊숙이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부자 동네라고 하면 강남이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강남으로 진출하려고 아둥바둥하고 강남의 집 한 채 사보려고 노력하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울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어 외곽 지역인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인구는 2014년 1,010만 명에서 2016년 993만 명으로 1,000만 명대가 깨지더니 2021년에는 950만 명도 깨졌습니다. 2023년, 작년에는 938만 명까지 떨어졌고 2024년 현재 7월까지 서울의 인구는 936만 명입니다. 2024년이 지나면 935만 명대도 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렇게 인구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세금을 낼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서울의 상권이나 인프라를 이용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의 도시적인 기능이 점차 쇠퇴하고 많은 사람들을 배후 수요로 하여 만들어진 시스템이 하나둘 정지하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서울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남입니다. 서울 강남구 인구가 처음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무려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대거 빠져나가고 대한민국 인구가 4년 연속 쪼그라드는 상황에서도 강남구는 블랙홀처럼 사람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땅값, 집값도 비싼데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죠. 일자리와 상업시설, 문화시설, 교통 등 각종 기반시설이 강남에 집중된 데다 재정격차도 벌어지면서 강남 집중화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모든 연끌을 다 해서라도 강남에 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2024년 9월 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강남구 인구는 올해 7월 55만 7,151명에서 8월 55만 8,312명으로 늘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의 65만 1,746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강남구 인구는 2023년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9달 만에 1만 7,182명 증가했습니다. 강남구 인구가 2위를 기록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2년 통계 공개 이후 처음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싼 동네에 살고는 싶어 하지만 무리해서 들어가서 살지 않았었죠. 내가 살던 곳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없었었고 강남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동네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강남에 대한 동경이 커지고 교육이나 인프라가 강남에 압도적으로 몰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강남으로의 진출을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이죠. 1992년 강남구 인구는 22개 자치구 중 7위였습니다. 자치구 분구로 25개 자치구 체제로 재편된 1995년에는 4위였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2위를 놓치지 않았던 강서구는 10년 만에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강서구 인구는 한 달 새 55만 8,637명에서 55만 7,998명으로 줄었습니다. 한때 60만 명을 넘겼던 강서구 인구는 2018년 3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인구는 지금 인천의 신도시 쪽이나 김포, 일산 쪽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이 많던 지역이라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경기도 근교 지역이나 인천의 신축 아파트 단지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구 인구 유입은 서울시 전체 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2010년 1031만 2545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인구가 빠져나가며 지난달 935만 5801명이 됐을 정도니까요. 강남권의 마지막 사고로 꼽히는 강동구 인구도 한 달 새 1300명가량 늘어 은평구를 제치고 6위가 됐습니다. 강동구는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이후 강남 접근성이 부각되면서 2013년 11월부터 매달 인구가 늘었습니다. 지난달 인구 증가세를 보인 자치구는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등 강남 인접 자치구들과 중심부에 위치한 중구뿐이었습니다. 서울의 다른 모든 구는 지금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죠. 강남구 인구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치구 인구 추계 통계에 따르면 강남구의 2024년 예상 인구는 50만 6,190명이었으나 실제로는 5만 2,000명가량 많은 55만 8,300명대이니까요. 이에 따라 서울시 추계와 실제 인구수 차이도 8만 4천여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예측 못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강남에 대한 열망과 욕망이 넘칠 줄은 강남의 상업, 주거, 교육, 교통, 문화 중심 기능이 강해지면서 강남으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등록 사업체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입니다. 사업체 등 18만 25개 중 9%가 넘는 10만 7,804개가 강남구 소재죠. 일자리가 많으니 직주근접 수요도 꾸준합니다. 사교육 한번지 대치동이 있는 강남구는 학생 1만 명당 사설학원 수에서도 419개로 1위입니다. 또 다른 사교육 중심지 목동이 있는 양천구에 205개 수준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죠. 강남구의 막강한 출산 지원금도 인구를 빨아들이는 배경입니다. 강남구는 기존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이던 출산형 육지원금을 2023년 지난해부터 모두 2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강남에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서울시 강남구의 현금 및 바우처 지원으로 첫 달에 최대 7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올해 강남구 출생아 수는 1,765명으로 2023년 지난해 같은 기간 1,619명보다 146명 늘었습니다.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 출생아가 8% 넘게 증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증가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기대해볼 만할 정도죠. 강남구청 관계자는 출산행육지원금을 200만 원씩 지급한 것이 출생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가의 이유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로망을 가지고 있고 강남 선호 현상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 특히 돈 나는 신혼부부들이 모인 효과죠. 부모님이 잘 살거나 본인들이 돈이 많은 강남으로 몰린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남 선호의 강남구 전입 욕구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부동산알 1.14점 집계 결과 전날 기준 올해 강남구의 아파트 1순위, 2순위에 청약 평균 경쟁률은 403:1을 기록했습니다. 청약을 진행한 10개의 자치구 가운데 압도적 1위입니다. 서울시 전체 127:1의 3배 이상이고 최하위인 구로구의 3:1과 비교하면 100배가 넘는 차이죠. 반면 강북권과 서남권에서는 인구 유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노원도 본강북중앙 등 동북권 4개 구의 주민 수는 한 달 새 무려 1,707명 줄었습니다. 강서 등포구로 금천 등 서남권 4개 구에서도 1,409명이 감소했죠. 대부분 광명구리 남양주 등 경기도 신도시로 빠져나간 사람들입니다. 강남 이륙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강남 쏠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으로 나뉘는 중이죠. 지역 불균형, 사교육 심화, 집값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적받는 만큼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람들의 선호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점점 강남, 서초, 송파로 몰리고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서민들은 경기도나 인천 등 수도권 외곽으로 빠지는 상황이죠. 강남 중심의 수직적 사고에서 벗어나 공진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있으나 사람들 개인의 선호도를 맡기는 힘들어 보이죠. 즉,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른다면 이 강남 선호는 앞으로 계속되겠지만 실제 강남으로 올 수 있는 여력의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강남의 인구 증가는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보이죠. 서울시의회는 최근 강남 강북 간 재정 격차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정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강남에 사람이 몰리고 강남 부동산이 치솟는 반면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 서남과 강북권에서는 삶이 빠져나가고 소외된다면서 관공서 이전 등 도시 기능을 조정하고 지역마다 특색을 부여해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 문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서울에서 거의 앞으로도 유일하게 오를 만한 지역 바로 강남입니다. 물론 더 부자들은 서초로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상위 1%, 그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금 강남으로 모이고 있고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 돈이 되거나 영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강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수요가 있기에 다른 지역 대비해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남과 같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아닌 서울 외곽 지역은 인구가 빠지면서 오히려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하락하고 있으며 매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 동네에 전입을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사느니 차라리 인천이나 경기도 근교 지역에 내 집 마련해서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결국 서민들은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인천으로 빠지면서 서울의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만 서울에 살고 일반적인 평균적인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서울 근교에 모여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더욱더 갈라지며 보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당분간 서울 외곽으로 빠지는 인구가 늘어나 서울 외곽의 경기도,
인천 지역의 아파트 매매 수요는 이들이 받쳐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전세로 들어가기에 그 수요만큼 매물을 소화할 수 있어서 가격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숫자도 어느 순간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렇게 빠지는 숫자가 멈추기 시작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한계에 다다르면 결국 수도권 전 지역의 아파트 상승세나 아파트 가격 보합세가 풀리면서 다시 하락으로 방향 전환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서울마저 하락하게 되겠죠. 서울의 하락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은 물론 서울을 향해 있지만 서울의 높은 아파트 가격을 버틸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다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 외부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사며 들어와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실구매자가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수요가 없는 공급만이 메아리를 칠 뿐이죠. 일자리 인프라가 몰리며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그리고 강남, 현재 55만 8,312명으로 증가하여 1위 송파의 자리를 위협하며 강남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파격적 지원금의 출생아도 8%나 증가했다고요? 다른 지역도 지원금을 많이 줍니다. 하지만 강남의 출생아가 증가한 것은 부유한 젊은 시혼부부들이 이곳으로 많이 몰린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여유가 있기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여유 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죠. 즉, 돈이 있기에 출산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아이 낳으면 돈 안 주나요? 줍니다. 강남보다 더 많이 주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보다 강남이 더 많은 출산율을 기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남의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다른 지역의 부부들 대비해서 삶의 여유가 있을 정도로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에서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워도 부담이 덜 한다고 생각하여 낳은 것입니다. 반면 강북구나 서울 서남권은 주민 유출로 시름시름 앓고 있죠. 이들은 서울의 높은 집값을 견디지 못해서 서울에서 월세나 전세로 사느니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내 집 마련하거나 더 넓은 집과 좋은 환경에서 전세로 살기 위해서 나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이탈은 더 많아질 것이죠. 서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즉,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강남으로 몰릴 것이고 삶이 팍팍한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 수도권 외곽으로 자리를 옮길 것입니다. 이 현상이 언제까지 일어날까요? 아마 강남의 땅에 더 이상 들어갈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